삐삐 친구들 안녕. 오늘은 대형 화살을 만들었어요. 여기다가 고무줄을 끼워서 발사시키면 엄청 잘 날아가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A4 사이즈를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A4 사이즈로 만들면 이 정도 크기가 나오고 색종이를 이용하면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화살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미니 화살 만들어서 여기다 고무밴드 껴가지고 슝 하고 날리면 엄청 잘 날아가요. 뿅뿅뿅뿅뿅. 한번 같이 만들어봐요. 준비물은 고무밴드 하나랑 색종이 한 장 있으면 되고 우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가 이렇게 한 장 있으면 이 색종이는 A4 사이즈랑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 색종이의 여기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지점을 잘라줄게요. 그래서 이 정도만한 사이즈의 색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접어볼게요. 삐삐 친구들은 큰 종이를 이용해서 A4 용지를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우선 이 영상 보여주려고 색종이를 이용할게요. 색종이를 절반 접어서 이렇게 한 다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번 접어주고 다음 여기 중심을 향해서 양쪽을 또 접어줄게요.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중심을 향해서 집어줄게요.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다 접어줬으면 우선은 절반을 접어볼게요. 절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 끝부분에 화살표 모양처럼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고무줄을 걸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를 한 이 정도 되는 지점을 잘라주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라주지 말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쪽 방향으로 잘라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위로 조금 잘라줄게요. 끝까지 잘라지 말고 중간까지만 잘라가지고 이걸 한번 다시 핀 다음 이 중간 자른 데를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을 또 중간을 향해서 접어줄게요. 이렇게 접은 다음에 반을 다시 접어주면
짜잔. 실제 사용 가능한 뾰족한 화살이 만들어졌어요. 여기다 고무줄 걸어가지고 쇽 하고 잡아당기면 여기 서 있어봐. 이렇게 해서 땅 맞추는 걸 할 수 있어요. 고무밴드 하나 준비해서 한번 같이 만들고 놀아볼까요? 뿅뿅. 만들기 엄청 쉽죠? 화살 한번 만들어서 같이 놀아봐요. 삐삐 친구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. 맞췄어.